7월 14일 날 전남 보성에 계시는 백남기라는 농민이 쌀값 보장을 위해서 농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그날부터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. 누가 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았는지,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하나도 지금 진상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것은 분명히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서 한 농민이 사병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.